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는 11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운송업체 대표 6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 A씨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인건비와 운송비를 부풀려 기사에게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73차례에 걸쳐 9억 4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와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회사 돈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재판부는 초과 운송비 대부분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돼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.